공영방송의 가치 실현은 KBS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KBS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방송이 되어야 되고요. 외압으로부터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 유지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료 분리징수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공영방송의 가치 실현도 어렵게 됐습니다. 민영방송이 수행할 수 없거나 미흡할 수밖에 없는 공영방송의 역할들 셀수 없이 많습니다. 재난 재해방송이 있고 소외계층 지원도 필요합니다.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국제방송과 한민족 방송도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중대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수신료가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서 재원이 흔들리고 프로그램 제작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경우에 이와 같은 공영방송의 역할은 수행이 어렵게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수신료 분리징수가 졸속으로 추진된 배경에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줄을 옥죄는 방식으로 KBS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KBS의 재정적 위기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KBS는 내부 갈등과 심각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결국에 사장이 교체됐고 박민 사장과 박장범 사장 임명자가 출연하게 됩니다. 용산 발악이 정권 입맛에 맞는 용산의 방송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우려입니다. 수상기를 통한 TV 시청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고 TV 프로그램의 시청 패턴이 크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분리징수의 허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님, 징수 비용이 분리징수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추가 소요 비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아직도 그걸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액수이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징수 비용에 대해서 과연 방송통신위원회나 KBS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답답합니다. KBS 인력이 공영방송 제작에 투입되어야 할 고급 인력들이 징수 업무에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문제, 이것도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신료 징수율이 현재 뭐 9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시뮬레이션을 따로 해보진 않았는데 8, 9, 10월은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시청자들이나 국민들께서 그냥 뭐 통합 징수되고 있는 공공주택에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드렸던 것처럼 시청률 분리징수의 취지는 시청자들이 TV 프로그램을 TV를 통해 보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다시 보고 있는데 과연 수신료를 강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수신료 납부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측면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경우에 관리비로 통합 징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무대? 예, 맞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등록 대수의 한 40%가, 41% 정도가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분리징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세대가 9만 500세대 정도 네,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봐도 한 절반가량은 여전히 공공주택에 살고 있어서 관리비 통합징수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는 가구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만 수신료 납부에 대한 자율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취지와 목적도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도 공영방송의 가치 실현은 어려울 정도로 KBS가 재정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정을 하고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통합 징수 쪽으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고 또 KBS의 재정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